저희가 이제 이 옆에 보시면은요, 이게 네. 사실 이제 돼지고기다 보니까 아마 약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약간 잡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잡내. 전혀 잡내 안 나게요. 네. 감기, 감초, 네. 계피, 황기, 헛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넣고요. 예, 예. 여기에 또 비법이 하나 있어요. 된장을 뭐 저는 넣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100% 다 가르쳐 주면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페이스에서 먹고 살아야죠. 네. 네. 그래서 전혀 네. 냄새가 안 납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이 맛이 드셔보시면은요, 맛이 깔끔해요. 진짜. 그렇죠. 저희 매장에 여자분들이 요즘 많이 오시는데 여자분 고객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저는 40년, 50년 살면서 사실 순댓국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팽현숙의 옛날 순댓국 먹어보고서 네.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학창 시절에 순대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순대국은 처음 먹어본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맛있느냐? 그런 아니 순대는 순대국은 특히나 맛집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맛집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일 그리고 영화... 이제 또 최양락 씨 직접 보니까 또 잘생겼다 그런 얘기. 아 진짜 훨씬 훈남이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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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이제 말아볼게요. 국밥 예. 말아볼게요. 예. 예. 자랑 좀 해볼까요? 저희는요. 예. 네. 엄선된 재료로 이렇게 네. 오랜 시간 부어 먹어가지고요. 야물이 뽀이. 진심이에요. 진짜. 예. 정성을 다해서 푹 고아낸 국물입니다. 예. 이게 20인분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인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육수가 그러니까 네. 뭐 정말 한두 시간 끓여낸 육수가 아니라 정말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끓여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 육수의 깊이가 달라요. 예. 여기에다가 저희 따로 따로 육수 따로 순대 따로 국밥국이 따로 돼 있잖아요. 순대를 한번 순대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와 이렇게 예. 와. 속안에 야채 들어가 있고 당면도 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두툼한 진짜 우리 토종 옛날 순대 이거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취향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고기 머리고기다. 아니 진짜 귀하다고 하는 오소리 감투. 아니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요 머리고기의 하이라이트 혀예요. 이거 드시면 정말 맛있고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진 밀크. 손 닦았죠? 이렇게 비법 소스 드리니까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고추 양념. 네, 이거 넣고요. 여기다가 새우젓 조금 넣으시고요. 집에 있는 새우젓 쓰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한번 맛좀 볼까요? 선생님 드셔볼까요? 제가 먼저 맛좀 볼게요. 잠깐만 우리 언니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말아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추운 날 추운 날은 뜨끈뜨끈한 국물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얼마나 추워요? 내일부터는 정말 더 춥대요. 진짜 이게 원래 순댓국이 맛있어. 잘못 먹으면 진짜 이게 냄새나서 못 먹을 때가 있는데. 네. 맛이 정말 깔끔하고 특히나 고기 있잖아요. 순대 보세요. 아니, 이렇게 큰 순대가 최양락 씨도 불쌍하니까 다섯 팩이가 다섯 팩이 한 그릇 말아줄게요. 아니 진짜 나 한번 자주 먹는데 구성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1인분에 1,800원대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내장 레시피 동일하게 진짜 맛있어요. 네. 사실 우리 점심도 순댓국 먹고 왔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워낙 순댓국을 좋아하고 저희는 그냥 순댓국으로 데이트할 때 순댓국 사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취향이 저희 지금 뭐냐면요. 주문 난리 났네요. 제가 뭐 다른 거 설명할 거고 이걸 말이죠. 완전 맛있어. 저는 한 스푼, 두 스푼 넣었는데 한 여섯 씨는 그냥도 이렇게 맑은 국물에 그냥도 그냥 맑은 국물에 그렇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예.